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지 헤드밴드를 사용해서 이 휴먼 멘탈 스트레스를 분류한 논문을 한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논문은 2019년에 게재가 된 논문이고요.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7.7, 그리고 랭크는 9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소개에 좀 앞서서 먼저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스트레스 실험을 하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그런 인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트레서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거냐가 하나의 이슈가 될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를 정량화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패러다임은 애큐트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인위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루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글자가 의미하는 색깔이랑, 이 글자가 색칠된 색깔이랑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제시어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색깔인지를 읽어내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빨간색이라고 대답해야 되고, 얘는 파란색, 초록색, 갈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이랑 실제 글자랑 이제 다르게 되는 그런 태스크고, 그 다음에 뭐, 암산을 수행한다거나 해서 또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패러다임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실험을 한 패러다임은 Perceived Stress라고 해서, 이 애큐트랑 반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로닉 스트레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중들 앞에서 뭔가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중요한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식의 좀 정량화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 종류겠죠,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이 퍼시브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아무래도 요거보다 이제 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기에 집중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련된 설문조사들이 있어요. 뭐 PSS, SLI, STAI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PSS라는 거를 썼고 요 설문조사의 점수는 0에서 40점으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점수가 높을수록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저자들이 사용한 장비는 인터랙션이라는 회사의 뮤즈라는 장비인데요. 이렇게 헤드밴드처럼 생겼고 전극이 지금 다섯 개가 보이죠?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게 레퍼런스 전극이고 양쪽에 있는 것들이 다 신호를 측정하는 그 전극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마에서 신호를 측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28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네개 채널에 대해서 측정을 했고 데이터는 오프라인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발표를 하는 태스크를 줬는데 이 실험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제를 이제 랜덤하게 뽑아서 그 주제에 대한 자료를 주고 이제 너 이거 공부한 다음에 다른 이제 실제 사람들한테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제 공부를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하면 실제로 이제 15명에서 25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발표를 하기 전후에 대해서 총 3분씩 아이 오픈 상태로 대파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아마 실제로 이제 발표했을 때 사진인 것 같고요. 이전에 찍은 걸 프리 액티비티, 뒤에 찍은 걸 포스트 액티비티라고 이 사람들이 명명을 했고 나중에 이제 전 처리하고 피처 뽑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2 클래스, 3 클래스 이렇게 두 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2 클래스일 때는 스트레스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나눴고, 3 클래스인 경우에는 중간 단계를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3 클래스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PSS 설문조사 점수에 따라서 2 클래스 그리고 3 클래스로 나눠서 분류를 했고. 피처로는 총 5개 프리퀀시 밴드에 대해서 4종의 피처들을 추출을 했거든요, 먼저. 그래서 PSD, 요 주파수 영역에 대한 파워값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을 계산했는데,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매칭이 되는 이 페어 정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F7이면 F8이 이제 페어 정극이 되겠죠. 요두개 정극 사이에 그 로우 데이터를 갖고 그냥 코릴레이션을 계산한 거예요. 그거를 또 피처로 뽑았고, 그 다음에 디퍼런셜 어시메트리, 이제 어시메트리 피처에 대해서 두 종류를 계산했는데, 디퍼런셜 레이션을. 근데 디퍼런셜은 파워를 구한 다음에 그 파워 간의 차이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다시 F7이랑 F8을 이제 예시로 들면, 여기 각각에서 파워 값을 구한 다음에 그 차이를 이제 빼기 연산을 하는 거고요. 레이셔널 어시메트리는 이두개값 사이에 비를 구하는 거예요. 나눗셈을 해서 구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종류의 피처를 계산을 했고, 난 피처 셀렉션을 좀 특이하게 했는데, 이 피처 종류에 대해서 셀렉션을 한게 아니라 주파수 밴드가 다섯 개가 있잖아요. 이 주파수 밴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지를 뽑았다고 해요. 근데 한 개만 뽑은 게 아니고 모든 조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주파수 밴드만 썼을 때, 두개 썼을 때, 세개 썼을 때, 네 개, 다섯 개 썼을 때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본 다음에, 언제가 제일 성능이 좋았는지를 가지고 이제 그때 제일 좋았던 주파수 밴드만 갖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처 종류는 이제 그대로 다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세 종류의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결과인데요. 먼저 PSS 설문조사 점수에 대한 결과는 평균 22.2, 그리고 표준 편차가 6.46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2 클래스, 3 클래스로 나눴냐 하면, 2 클래스는 그냥 딱 절반, 20점을 기준으로 잘라서 이제 나눴고, 그때의 피험자 수는 스트레스 그룹은 16,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은 그룹은 12명, 이렇게 총 28명이 이렇게 배분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3 클래스인 경우에는 평균값에 이 표준 편차를 절반으로 나눈 거를 뺐을 때, 그리고 더했을 때 구간, 요 사이 구간을 하나 추가해서 얘가 이제 중간 스트레스 그룹으로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값은 뭐 19에서 26 이렇게 됐다고 하고, 시험자 수는 9명, 11명, 8명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퓨처 셀렉션을 프리퀀시 밴드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게 퓨처 셀렉션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떤 피처를, 그러니까 어떤 프리퀀시 밴드를 썼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냐, 어떤 프리퀀시 밴드랑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썼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냐이고, 위에 있는 건 프리 액티비티,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에 결과이고, 요거는 발표하고 난 다음에 찍은 뇌파를 썼을 때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X축에 어떤 프리퀀시 밴드 조합인지가 나와 있고요. Y축은 정확도를 나타내는데, 보시면 프리액티비티에서는 세타 프리퀀시 밴드를 MLP랑 함께 썼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포스트 액티비티에서는 델타 그리고 알파 감마를 썼을 때 MLP에서, 똑같이 MLP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도를 지금 보시면 얘는 한70% 정도 되고, 여기는 한9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포스트에서보다는 프리에서 분류를 하는 게더 성능이 좋더라. 그리고 그때의 최적 피처는 세타 프리퀀시 밴드에서의 MLP였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후 분석에서는 세타랑 MLP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전체 피험자에 대한 PSS 점수 결과입니다. 네, 다음은 분류 정확도를 이제 2 클래스 그리고 3 클래스에 대한 것까지 이제 다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정확도를 다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정확도 그리고 F1 스코어 그리고 카파 밸류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얘는 다 값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클래시파이어는 MLPS, 나이브 베이지안, 그리고 2 클래스, 3 클래스, 그리고 10폴드를 했느냐 아니면 리브 언아웃을 했느냐에 대한 결과들인데, 거의 일관적으로 MLP를 썼, 아 일단 전체 프리퀀시 밴드를 다 쓰는 것보단 세타만 썼을 때가 더 성능이 좋았고요. 그리고 MLP랑 다른 클래시파이어들을 비교를 했을 때 MLP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2클래스에서의 성능이 3클래스보다 높겠죠? 네, 그래서 2클래스일 때는 한 90% 정도 정확도를 보였고, 3클래스에서는 최대
한60% 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펜폴드랑 리브어나서를 둘다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나눠서 보여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예 새로운 피험자에 대해서 했을 때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템폴드보다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게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옆에는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이제 피처가 지금 셀렉션 됐잖아요. 그래서 셀렉션 된 거를 가지고 2 클래스일 때, 3 클래스일 때 TSNE를 사용해서 피처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이 지금 되게 잘, 2 클래스에서는 잘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3 클래스에서는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도가 낮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이 논문에서의 결과를 이전 논문들의 결과랑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비교했냐면, 피험자 수가 몇인지, 채널 개수는 몇 개인지, 주파수 밴드는 어디가 제일 시그니피컨트 했는지, 그리고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클래시파이 뭐 썼는지, 스트레스 타입은 뭐 썼는지, 뭐 에큐트냐, 퍼시브냐 뭐 썼는지를 비교를 했는데, 피험자 수는 얘네가 제일 많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릴라이어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채널 개수는 뭐한개쓴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되게 많이 쓰는 애들이 많고, 또한 개나 네 개나 다 이마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클래스가 몇 개였는지에 대한 건데, 여기는 좀 흥미로운 게이 스트레스 타입이랑 정확도를 같이 보면, 에큐트의 이 정확도가 대체적으로 이 펄시브의 정확도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에큐트에서의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높게 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펄시브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게? 왜냐면 좀뭐 70%, 뭐80% 이랬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 실험 패러다임 자체가 좀더 자연스러운 상황 위주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달성한 이 성능이 더 의미 있는 성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스트레스 타입에 대해서 되게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니까요. 그렇고, 뭐 클래시파이어는 보통 이제 SVM 많이 쓰고, 이 사람들이 이제 MLP 사용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에서 지금 좀 챙겨갈 메시지는, 이제 스트레스 타입 같은 게 아무래도 우리가 많은 실험을 하는 게뭐 멘탈 아리스메틱이라든지 이런 실험화가 쉬운 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뭔가 좀더 이제 실생활적이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타입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측정한 데이터를 완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